안녕하세요. 주식을 숫자로 풀어보는 산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기업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는 브로드컴을 보유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분기 배당금 563달러를 지급받았는데요. 지난해 배당 성장을 경험한 종목이기도 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배당 성장 ETF SCHD의 보유 비중 1위이며 나스닥 추종 ETF QQQ의 보유 비중 9위로 많은 펀드에 포함된 인기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속한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비전문가의 눈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크게 연산과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여기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고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7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다시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은 인텔이 있으며, 브로드컴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엔비디아, 퀄컴 등이 팹리스 기업이고,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주 분야는 무유무선 통신칩입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셋톱박스에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서도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칩 외에 통신 인프라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진출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의 30%까지 늘렸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선두 업체, VMware의 인수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Mware 인수합병 시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전체의 50% 비중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애플의 자사칩 개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애플은 브로드컴으로부터 제공받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을 2025년까지 대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폰 한 대당 브로드컴은 30달러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애플이 개발하는 부품들은 이 중에서 5에서 10달러 정도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로드컴 수익의 3에서 4% 감소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가 애플의 잠재적 위험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숫자 분석을 통해 각 종목의 특징과 성장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음영이 10년간 꾸준히 성장한 지표를 표시한 건데요. 10년간 매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 기업은 브로드컴이 유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브로드컴, 인텔, 퀄컴 3개 기업이며, 평균 배당률은 인텔이 3.1%로 가장 높습니다. 10년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브로드컴 1300%, 엔비디아 530%, 인텔 20%, 퀄컴 130%인데요. 브로드컴의 매출 성장률이 큰 차이로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10년간 영업이익 성장률 역시 2300%로 이중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배당 성장 2700%라는 경이로운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단, 주가 성장률은 엔비디아가 4700%, 브로드컴 1700%로 엔비디아가 더욱 높은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의 성장이 두드러지다고 할수 있으며, 우수한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개 반도체 기업의 실적 성장률은 브로드컴이 가장 우수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평가는 엔비디아가 큰 점수를 받는 모습입니다. 인텔과 퀄컴은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에 비해 성장률과 수익률이 큰 차이로 뒤처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비중 1위의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평균 배당률은 SCHD가 2.9%로 브로드컴의 2.2%보다 높습니다. 10년간 주가 성장률은 브로드컴 1700%, SCHD 170%로 10배 차이가 발생했으며, 배당 성장률 역시 브로드컴 2700%, SCHD 220%로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브로드컴 36%, SCHD 13.5%로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SCHD의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시장 수익률 대비 낮은 성적이 아니죠. SCHD의 지난 우수한 성장의 중심에는 다른 종목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브로드컴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견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각 종목에 1,000만원씩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한 자산가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투자금 1,000만원이 2억 2,000만원으로 연간 배당금은 20만원이 6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SCHD는 투자금이 3,500만원으로 연간 배당금은 30만원이 1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 수익률은 100점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브로드컴이지만 언제까지 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로 지난 10년간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고성장한 통신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따른 꾸준한 매출, 데이터 센터 확대, 사물 인터넷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애플의 독자적인 반도체 칩 개발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외에 통신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SCHD ETF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펀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로드컴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